이번 주 볼만한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박스오피스 1위. 이번 주말에도 겨울왕국2의 돌풍이 여전합니다. 지난 주말 이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겨울왕국2. 전 세계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열풍을 일으킨 엘사와 안나.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평화로운 아렌데.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목소리를 따라간 곳엔 마법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리꼬 신드롬을 일으켰던 OST. 이번 OST도 풍부한 감정을 담아내는데요. 14일부터는 OST를 함께 따라 부르며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싱어롱 상영회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엘사의 힘과 진실을 찾기 위해 떠나는 놀라운 여정. 두려움을 깨고 만난 새로운 운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겨울왕국2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주만지 넥스트 레벨입니다. Welcome to Jumanji. 전작의 아성을 역시 뛰어넘을 수 있을까? 2018년 개봉해 전 세계에서 1조 원이 넘는 흥행 수익을 올린 시리즈물의 속편답게 특수효과 전문가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주만지 게임에서 탈출한 스펜서와 친구들. 스펜서는 구닥다리 비디오 게임기를 고치려다 다시 게임기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또 한 번 강제 소환된 게임 속 세상. 엎친 데 덮친 격, 이번에는 게임도 모르는 스펜서의 할아버지까지 동반 입장하고 마는데요. 친구들은 스펜서를 구해낼 수 있을까? 정글에서 눈 덮인 설산과 사막으로 더 커지고 더 다이나믹해진 어드벤처. 한층 진화된 예측 불가 게임 속 세계.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주만지 넥스트 레벨이었습니다.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 이름만으로도 기대하게 만드는 영화 포드 대 페라리입니다. 세계 3대 자동차 레이싱 대회인 르망 24시간 레이스. 이 지옥의 레이스에 출전 경험조차 없는 포드가 업계 최고인 페라리를 향해 도전장을 내밉니다. We're gonna bury Ferrari at Le Mans. 르망 레이스 우승자 출신 자동차 디자이너 캐롤 셀비와 까칠하지만 열정과 실력만큼은 최고인 레이서 켄 마일스를 파트너로 영입하는데요.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 영화. 1960년대 모터레이싱 후발주자였던 미국 포드사의 무모한 도전. 불가능을 뒤엎는 짜릿한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포드 대 페라리였습니다.